항하. 안녕하세요, 크리에이터 배치입니다. 크리에이터 잭슨입니다. 크리에이터 체리입니다. 크리에이터 랑이입니다. 크리에이터 우디입니다. 크리에이터 로미입니다. 격한 관리자 젊은꼰대 ESTJ입니다. 저는 찐따 INFP입니다. 저는 ESFJ입니다. 저는 ENFJ입니다. 저는 ENTP입니다. 저도 ENTP입니다. 아, 저는 여름방학 때 뭘 할 거냐면 저희 집 강아지가 진짜 귀엽거든요. 강아지랑 집에서 공놀이를 할 겁니다. 그리고 제가 마법소녀물을 좋아해가지고 슈가슈가라는 정주행을 지금 한 5화까지 봤거든요. 아, 진짜 보기만 해도 막 두근두근거리고 아, 좋네요. 네. 근데 제가 ENTP잖아요. 한 7화 보고 관둘 것 같아요. 아니, 저는 약간 좀 진정성 있는 사람이어서 빨리 다 봅니다. 아, 네. 어떻게 랑이는 뭐 할 거예요? 아, 저는 애초에 1학년 여름방학은 놀아도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 놀 계획밖에 없는데요. 이미 이번 주에 워터밤을 갔다 왔고요. 이번 달에는 이제 흠뻑쇼를 갈 계획입니다. 오, 몸에 물이 나를 마를 일이 없겠네. 맞아. 사실 제가 방금 MBTI도 말씀드렸지만 J잖아요. 제가 여름방학 시작하기 전부터 계획을 많이 세워놨어요. 일단 뭐 공부 같은 걸 밀어놓고 일단 하고 싶은 게 레저, 서핑, 그 다음에 래프팅, 웨이크보드 딱 이렇게 세 가지 정도 생각을 해놨고요. 뭐 여행 가는 건 펜션 가서 이거 하는 거죠. 뭐. 달려야죠. 어, 이거밖에 없죠. 창문을 열고 섹시 웨이브. 형은 약간 레저 많이 하시네요. 저는 이번 여름방학 계획으로 전공 강연을 나가고요. 여행을 많이 갈 것 같아요. 친구들이랑 제주도 계획으로 해놨고 문제하면 친구 펜션이 있어가지고 엄청 달릴 예정입니다. 아니, 나는 시작할 때 학업적인 부분을 때려치운다고 했는데 아. 어디 혼자서 강연을 하러 간다 하면은 나는 이제 4학년 2학기인데 열심히 살아야죠. 나만 이상한 사람 된 것 같은데. 여러분, 저도 자격증 공부해요. 자격증 공부할 거고 뭐 벼락치기로 할 거지만 할 거예요. 하고 계신가요? 사실 시험이 2주 정도 남았는데 인강 80개 중에 6개 왔어요. 풀어보려고요. 공부해야지.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야. 혹시 찐따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죠? 일단 찐따는 기본적으로 침대에서 침캉스를 하는 게 기본이에요. 제가 제주도 출신이다 보니까 이번에 그러니까 여름방학 때 제주도를 가게 되거든요. 제주도 가서 뭐 친구들도 좀 보고 내려간 김에 뭐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효도도 좀 하고. 맞아? 지금 효도를 지금 비웃으신 건가요? 아니, 그게 아니라 제 효도에 대해서 혹시 비웃음을 표현하시는 건가요? 어, 그게 아니라 그냥 효도. 저는 여행 갈 때 모든 스케줄을 예상 내에서 짜서 가야 돼요. 인정. 진짜 극 J라서 여행 시작 전부터 약간 국 팀원들 이렇게 그 팀원들이라 해야 되나? 너무 아, 팀플 너무 많이 했어. 친구들이랑 구글 독스를 공유를 해서 자, 너네 전화번호랑 이런 거 인적사항 다 적어놔라. 이날 가고 싶은 곳 있으면은 알아봐서 좀 리스트를 정해놔라. 그럼 루틴은 내가 짜겠다. 그렇게 한 다음에 비행편이나 이런 거 다 보내줘요. 카톡방에. 그렇게 해서 다 갔어요. J들 특징이 자기가 계획한 틀에서 벗어나면 되게 불안해. 다 계획 안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치. 뭔가 일이 터진다? 이러면 좀 혼돈이 와요. 그래서 플랜 A, 플랜 B, 플랜 C까지 짜가지고 C까지. 약간 가는 약간 피곤하게 여행을 가는 그런 타입입니다. 저는 제 친구들이 다 피어가지고 제가 뭐 할래 이러면 좋은데? 뭐 좋은데? 이런 식이 많아가지고 거의 다 제가 짜는 편입니다. 제이들이 고생이 많아. 그러니까요. 얘가 너무 힘들어. 저 같은 경우에는 친구랑 제주도로 가기로 했었는데 계속 서로 미루다가 제가 극피인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진짜 제주도 가기 딱 전날에 친구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이제 서로 야, 우리 제주도 언제 가? 그냥 지금 가자 해가지고 그 당일날 바로 이제 제주도 표를 끊고 다음날에 갔어요. 이제 그러면 계획을 진짜 안 짰잖아요. 살짝 인터넷 서치 좀 하고 제 친구가 살짝 제이거든요. 그럼 걔가 이제 다 정리를 해줘서 따라가는 편이고 저는 길치여가지고 혼자 여행은 절대 거의 못 가요. 그래서 저는 꼭 친구를 데려가고 저는 그냥 카카오 맵 계속 켜놓고 있고. 네, 또 설명하는 게 되게 장황하잖아요. 근데 보면은 계획도 안 짜져 있어갖고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겠고 일단 이제 제이로서 좀 제주도 내려가는 것도 한 달 전부터 아니면 한 2주 전부터 계획해놓고 누구를 만날지부터 해서 그 중간 시간에는 어디를 갈 거고 그런 걸 하나부터 열까지를 이제 시간대별로 짜거든요. 우와. 그러니까 이렇게 들으면은 아니 인생을 그렇게 피곤하게 살려는데 그거 자체가 피곤하지 않게 살려고 노력하는 거거든요. 이것도 별로 안 피곤한데? 조금 즉흥적으로 가는 거 괜찮고 이거는 즉흥적이지 않은 게 생각이 없는 거예요. 생각이 생각만 그러니까 자기는 찐따고 집구석 이제 집에서만 이제 밥 먹고 그러니까 이제 생각이 없다 보니까 다른 거를 계획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. 모든 INFP도 뭐 해야 돼? 그렇다고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. 이 친구의 생각 없는 겁니다. 응원할 것 같은데
괜찮아요. 일단은 그 여행 나가는 것 자체가 진기한 기회여가지고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촘촘히 짭니다. 근데 여행도 어떻게 짜냐면 약간 인터넷 뒤져보다가 여기 너무 괜찮은데? 하면 이제 요거를 딱 중심으로 꼽고 이 주변을 쭉 서치한 다음에 여기 가야지 하고 이제 그렇게 짭니다. 제가 지리산 산청에서 래프팅을 하고 왔는데 근데 그렇게 재밌더라고. 아... 그리고 지금 이제 비가 오니까 사람들이 래프팅 위험할 거라고 안 가잖아요. 네. 갔는데 뒤에 타임 손님이 없어. 그래서 원래 40분을 태워줘야 되는데 네. 3시간 반을 탄 거야. 저 지금 까맣게 탔잖아요. 팔이랑 여기 까맣게 탄 거는 뭐 피디님들이 보정해주시면 네. 그래서 래프팅 그 다음에 수상 레저 서핑도 하세요. 서핑 진짜 하세요. 요새 트렌드잖아. 서핑 하시고 좀 레저 쪽으로 많이 즐기셨으면 좋겠어요. 시원하게 과라는 게 정해져 있 하지만 그 속에서는 되게 진로나 방향이나 그게 진짜 정말 너무 셀 수 없이 많거든요. 저 역시도 그동안 경영학과지만 뭐하지 계속 그러다가 최근에서야 관심이 가는 분야가 생겨서 그 분야에 대한 자료를 찾아서 기록을 해보자 약간 그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. 지금 1학년 때 이런 것들을 정하지 않으면 이제 나중에 조금 준비할 것도 많은데 남들은 다 정해진 것 같은데 나는 뭐하지 하면서 좀 본인 스스로 이렇게 내려놓게 될 수도 있거든요. 근데 방학 때 시간이 많으니까 너무 무리하게 힘줘서 찾지 말고 그냥 하루에 조금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. 우리 초등학교 때 하나 계획 난 공부를 이만큼 해가지고 뭐 어떻게 해서 시간 이만큼 해야지 이거 하나도 못 지켰잖아요. 그래서 진짜 조그만한 거 하나하나 늘려가는 방식을 추천합니다. 사실 저는 그런 고민을 안 해서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생각나는 거 다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고민보다 고. 오. 오. 역시. 여름방학이라는 것 자체가 학기 중에 못하는 것들을 많이 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학기 중에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것들 공부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마음껏 놀았으면 좋겠습니다. 아니면 저같이 뭐 취업 전선에 있는 사람들이나 좀 취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방학 때 되게 찾아보면 체험형 인턴십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 되게 많이 나와요. 저도 이제 뭐 지원하려고 이러고 써봤는데 뭐 대외활동 같은 것도 되게 많이 나오고 그런 대외활동들이나 취업 프로그램들 찾아서 방학 중에 시간 많을 때 특히 공대 같은 경우는 학기 중에 하기 힘들잖아요. 학업 공부 병행해서 하려고 하면 그런 거 힘드니까 뭐 아까 뭐 1학년 경우는 놀아도 좋다 했는데 취업 전선에 이제 본격적으로 뛰어드는 시기에는 그런 것들 찾아서 하는 게 제때제때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모두 즐거운 여름방학 보내세요. 하나 둘 셋 한바 안녕 안녕 공부하지 마 놀아 놀아 제발 놀아.